네, 안녕하십니까. 브릴로 점장입니다. 오늘 또 기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늘 궁금해하셨던 우리 적재 기타라고 불리는 E10-00SSV 바니쉬 모델하고 사실은 그거하고 옵션은 똑같은데 그 피니쉬만 다른 모델이죠. 바로 여기 앞에 들고 있는 E10-00SS 네, 요 두 모델의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옵션 똑같아요. 아디론닥 네. 스프루스 상판에 그리고 축구판은 마호가니. 마호가니. 네, 그렇게 되어 있고 넥 너트 너비는 43mm. 네, 43mm여서 연주하기에 굉장히 편한 기타예요. 한번 우리 소리 들어볼까요? 먼저 네. 우리 E10-00SS 네,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2평 하기 전에 네. 바로 바니쉬 모델 한번 연주해 보죠. 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매장에 있는 적이 거의 없어요. 왜냐면은 들어오자마자 다 품절이 돼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토스되는 기타 중에 하나인데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영상을 찍습니다. 일단 요렇게나마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연주 부탁드립니다. 네. 확실히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조금 더 개성 있는 친구는 이 친구인 것 같고 더 범용성을 띠는 친구는 이 친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니쉬 피니쉬의 특징이 잘 살아서 그런지 이 친구가 그냥 다른 기타들보다 조금 더 시작부터 열린 소리를 내주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열려있고 뭔가 되게 오래된 듯한 네네. 그런 사운드의 느낌들이 들어있어서 아마 첫 어떤 느낌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맞아요. 그런 기타인 맞아요.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E10-00SS에 대한 소리도 지금은 새 기타의 소리가 나지만 저희가 여기에 뭐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난 기타들을 들고 오시잖아요. 아, 그 네. 기타 소리를 들어봤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이 바니쉬 모델에 흡사해져 간다고 해야 될까? 아, 그렇죠. 네, 그런 느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썬버스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강추합니다. 저 모델도 상당히 사운드가 괜찮네요. 네, 저 친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은 거기서 들려오는 또 에이징된 소리에 또 이 모습으로 이제 에이징 됐을 때 이 썬버스트 외관이 그 자연스럽게 레릭된 그 모습도
확실히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저희가 또 소리도 중요하고 또 디자인도 저희 개성이 또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래서 원하시는 개성에 맞춰서 가실 수 있는 좀 독특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. 저는. 아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